아침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비방 벽화가 논란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막장 네거티브로 가서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종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9분 35초 혈투 유도에 조구함 선수 값진 은메달. 은메달을 따고 다시 말해 결승에서 패배하고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품격까지 보여줬습니다. 품격만큼은 금메달 깎는다. 사실은 이 조구함 선수 건강 상태 최고의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이 도전했었던 거고 아름다운 은메달까지 땄습니다. 엄지를 뺀 내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올림픽 준비에 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11명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뺀 나머지가 만난 건데 검증 세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8월에 경선버스 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징계하겠다라는 갈등까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로 대선 뛰겠다라고 사실상의 국민의힘 입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집은 당연한 소리인데 사유재산이죠. 이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다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에 이걸 빗대서 논란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냐? 급기야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파문 상당히 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6명 중 1명이 어르신, 초고령 사회에 치닫는다. 65세 이상이 20%라는 겁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발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인 건 아니고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그 현장에 다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찾아간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그리고 정진석 의원까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듭니다. 저도 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투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 투명과 또 유감 표명 나아가서 사과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무건 수행 8일째입니다. 지난 대선 한때 박빙 또는 제가 더 앞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의 킹크랩이 가동됐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도 도핑이 발각되면 금메달이 박탈됩니다. 킹크랩, 바둑이, 드루킹, 유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대통령은 선거 때 이 같은 여론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국민들은 궁금한데 청와대는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 청와대에서 혹시 입장 나왔나요?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입장 나왔나요? 어제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방문했다고 하죠. 1인 시위 현장에. 그래서 와서 정진석 의원이 당연히 이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몰랐다,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정확하게 어떤 어디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
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몰랐을 것이다 라는 그냥 이철희 수석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참모가. 예. 근데 사실 이 사안에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게 삼심제 판단에서 대법원까지 내려졌습니다. 현 정부에 내려진 겁니다. 예. 여론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최측근이 여론 조작에 개입됐고 그래서 선거 부정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면 당연히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희정 최도술 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 그 둘의 범죄를 정확히 알아서 사과했을까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측근이 어떤 부정 부패에 연루됐다거나 어떤 뭐 여론 조작 같은 데 연루됐다면 당연히 본인이 사과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과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협 요소에 된다 그러면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공론화시켜서 그 자체를 모든 캠프들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 내지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다 정진석 의원의 1인 집회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진석 의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침묵은 묵비권 행사냐? 오, 유구무원이 대통령의 유일한 위기 탈출 매뉴얼인가? 국민 앞에 머릿속에 사죄하라 라고 정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철희 수석이 찾았어요, 저 자리를.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부분,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자, 정지석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은 몰랐다, 이게 아니라 몰랐을 것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알았든 몰랐든 사과해야 한다 라고 재차 요구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와대의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잖아요. 네. 윤 총장도 어제 저 자리에 함께 가서 동의한다, 공감한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윤 총장의 메시지 뭡니까? 제가 어제 11시 반에 저 현장에 함께 찾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서 정진석 의원이 있는 모습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 그 시간에 보니까 벌써 오전부터 땡볕의 더위에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최다선 중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여론조작이 대법의 확정 판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진석 의원이 했고 윤석열 후보도 저 자리를 찾아서 정진석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고 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왔습니다. 예, 자 청와대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유구무원이다 라고까지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과연 침묵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현장에서 들렸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그런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문 대통령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이철희 수석이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대통령께 여쭤보고 무슨 얘기하는 방식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나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는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어떤 그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니, 그럼 왜 대통령은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면 야당이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것을 뭐 대통령이 시인했느냐 하고 더 깊이 공격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뭐라든 포석을 깔아주는 뭐 멍석을 까는 그런 빌미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50% 정도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반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예. 이 흔쾌히 본인의 입으로 나는 이런 걸 뭐 알았다든지 몰랐다든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이 일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0.5%가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하고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면 42.8%는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보자면 법률가의 시선으로 보자면 무엇이 맞습니까? 그냥 어떤 뭐 게 이치에 맞습니까? 법적으로는 여론조사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퇴임 후에.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도 걸릴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는 모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뭐 저도 저희 직원들 있고 비서도 있고 하지만 비서는 제 분신이에요. 예. 제가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예컨대 이제 제가 저희 비서가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무슨 실수를 했다. 네. 그럼 비서가 사과를 합니까? 제가 사과합니까? 본인이 하셔야죠. 비서가 사과한다고 클라이언트가 속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비서가 사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 내 잘못이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잘못 썼으니까 법적으로 형사적인 건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내가 이제 고용주라고 하면 내가 사용자라고 하면 피사용인이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사과를 하셨던데 비서가 무슨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 비서가 뭐 크게 형사처벌 받은 것도 아니고 기소유예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 가지로 비교를 갖다가 하지만 저는 뭐가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그러한 선례가 있고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런 식의 여론 조작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저걸 자행을 했다. 저건 진짜 우리나라 정치권이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청와대 입장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말장난 같은데 그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첫 번째 나는 결백하다. 난 몰랐고 난 결백하다. 이런 식의 그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유구무원인 것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포함해가지고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여기서 잠시 이재명 기자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청와대가 했고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이제 박수홍 수석, 국민소통 수석도 라디오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글쎄 지금 정영진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법리적으로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드루킹 특검을 연장하자. 그래서 수사를 더 재개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알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묻어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몰랐어도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거죠. 어쨌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것이 뭐 진짜 지지율에 1% 2%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 뭐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의 정치가 아니라 과정의 정치인 건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다음 선거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전 굉장히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이렇게 물러서는 게 너무 소극적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나는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 자리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표는 저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인사에 대해서 윤 총장이 8월 말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해서 윤캠 국힘 인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8월 입당이 아니면 그분들을 데려간 게 상당히 무리수기 때문에 전 무조건 그래서 8월 입당이 맞다 봅니다. 싹징계해야 돼, 싹징계. 진짜 저희가 각 잡고 윤리위 열면은 판단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 총장이 입당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네. 그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같이 징계해야죠, 그건. 윤 캠프에 간 인사를 징계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윤캠 대변인, 추미애 전 장관, 윤 전 총장을 징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다. 이준석 대표는 추 전 장관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입장은 저거였고, 김병민 대변인님. 아, 네. 추미애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네. 자, 이거 뭐, 무슨, 뜻입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슨 굉장히 심각하게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 지난주 일요일 치킨 맥주 회동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저녁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만남을 가졌고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으면 바로 옆에 테이블에 저랑 황보승 의원이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 입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징계합니다 라고 워낙이나 가깝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제가 들었고요.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여러 차례 징계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얘기가 문득 떠올랐던 건 징계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지난날의 시간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사실상 징계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오히려 원칙을 지키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코자 노력했던 추미애 장관의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때 많은 구설수들이 많았는데 설화가 내 명을 거역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예. 최근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 내 인사들만 도와라 라는 명을 내린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예.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에 어려움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당이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 야권이 분열되면서 정권교체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과 우려가 클 때 다 같이 국민의힘과 통합해서 정권교체를 압도적으로 이뤄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이런 힘들이거든요. 우리 요즘 한국 그 올림픽 축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여기 와일드카드 황의조 선수 보면서 참 굉장히 뿌듯한데 저희를 하나의 와일드카드 정도로 예. 생각하면 아마 긍정적으로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에게 네. 추미애 전 장관을 빗댄 거에 대해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추미애 장관을 빗댄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의 해석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니마 그강에 빠지지 마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니마 그 길을 걷지 마오. 이 정도의 밑에 있는 얘기들은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싸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내용으로 이게 결과물이 안 좋게 되는 순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데 결국은 많은 뉴스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후보 간의 결합들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신 있게 8월에 입당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 같은 사람 볼모로 잡아놨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모다. 그래서 서로에게 다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거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잡고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 입당한다면 정권교체 위해 하는 거다. 수권정당이 돼서 공당으로서의 기능 제대로 하려면 절대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구체적인 확실한 워딩들이 나왔는데 김병임 대변인 네. 그러면은 윤 총장 본인이 지금 입당해서 선거 치르겠다라고 기정사실화한 걸로 보면 되겠군요. 네, 어제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치맥회동 이후 나와서 대동소이 이준석 대표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떨어져서 선거 치른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하면서 안심하고 정권교체를 서로 화합해서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다만 이제 시기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후보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입당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만만치 않은 견제의 의지를 비쳤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보다 훨씬 멋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환하고 절망했던 것을 새로운 희망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여러분들 오래 정치하신 선배님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모시고 우리 당이 내년에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쟁하실 분들이라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홍준표 후보님 좀 살살합시다.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합 집상을 하게 되면 경선의 이후에 오합 지절이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썸 공개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왜 개인 사유재산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공유주의 비극 얘기를 꺼낸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외신이 K-방역의 실상을 꼬집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핫썸. 윤석열 후보 부인 비방 벽화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여야를 막론해서 네거티브의 도를 이미 넘었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벽화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런 벽화입니다. 윤 후보 부인을 연상케 하는 그림, 뭐 멘트들, 그리고 여러 이름들까지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 부인을 겨냥하여 네거티브성 비방하는 성격의 벽화가 매우 크게 그려져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이거 어떤 벽화일지 살펴보시죠. 2주 전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주인이 본인의 건물에 윤 후보 부인 비방 벽화를 설치한 겁니다. 벽화는 풍자로 그린 거다. 벽화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일 뿐 정치적 의도 없고 배우도 없다. 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적된 문구는 오늘 지울 예정이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비방 벽화, 일단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는 이거 배후가 있다. 강하게 의심하고 비판을 합니다. 배후가 있다. 이거 일단 어떻게 그려진 벽화일까요?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어딘가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되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지금 저 서점의 주인 그리고 그 벽화를 의뢰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명백한 거죠.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표현이 의도 없는 표현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의도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건데 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건 어떤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용인할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야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용인을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갔다.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건 과연 저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검증의 영역, 표현의 자유의 영역인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뭐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만 거의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거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얘기에서는 문제가 됐던 문구는 지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에 나와서는 뭐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법적 판단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론 시장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낮은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 그런 점에서 뭐 야권의 비판도 중요하지만 여권에서 뭐 문재인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캠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뭐 김상희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선관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론에서 저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성에 대한 혐오이자 폭력이다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 정도 수준까지 막장으로 치달아서는 돼야 되냐라는 게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걸 표현한 사람은 자유다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가난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주면은 과연 그게 자유인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민의 자유 의사 표시인데 그건 자유롭게 표현돼야 된다고 봐요. 지칭하는 사람을 누구다라고 지칭 안 하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저거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정영진 변호사님. 네. 윤석열 후보는 재차 저는 사실이 아니고 강한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인데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네거티브성의 벽화를 그리는 것. 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희 가보진 못했는데요. 거기가 중고서점이라서 제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딱 떠 있어가지고 봤더니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글 보면 딱 누구라고 특정이 돼요. 근데 봤더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법을 떠나서 참 천박하다. 천박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가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여가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했고요. 여가부 뭐 입장 안 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제 건물주나 이제 벽화를 그린 사람이 기본권 운운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없어요. 저건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명예훼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뭐 줄리 운운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을 갖다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옆에 이제 김병민 대변인도 계시지만 이거는 뭐 대선 같은 걸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유불리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고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에 대법원에 기준이 하나 생겨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옛날보다 그 당하는 피해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책임에 있어서 그 배상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윤캠프에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시라. 왜냐하면 저분은 뭐 종로 한복판에 아주 근사한 빌딩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니까 재력도 충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두둑하게 이제 손해배상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좋은 일에 쓰시는 것이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판례가 그 논란이 되고 있냐면 예. 어떤 병사가 대통령 그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욕죄, 상관모욕죄라고 해가지고 징역 6개월, 물론 선고유예가 붙었지만 징역 6개월이라고 하는 그 형사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저런 행위는 얼마만큼 큰 그 잘못인가.
제 생각에는 저거 그 판사가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구속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 지우지 말고 그냥 두고 형사처벌 받으시라 저는 그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벽화를 의뢰한 서점 주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분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것 풍자한 것 뿐인데 그리고 보수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내 개인적인 소감은 좀 세상에 미쳐가고 있구나. 단지 이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지금 문제지. 그걸 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예요. 그게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 가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가세요. 동아일보에게 밝힌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없애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주장에 예.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종로구 선관위, 예. 종로구청이 나올 필요가 있다. 종로구 선관위 뭐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현재 이미 이제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정치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사유재산의 자유의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도발이거든요. 불법일 줄 알면서도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고 폭력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자유라고 미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한 구청 자체 내에서의 옥외 광고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풍자와 어떤 벽화의 수준이 아니고요. 윤석열은 안 돼라고 하는 포스터예요. 그런 식으로 봐서 선관위에서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더군다나 뭐 또 보수 지지자들이 이렇게 차로를 막고 차로 벽을 세우는 것도 주체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양쪽 모두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도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 비방 벽화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윤 후보는 강한 배우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판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느냐 그림을 그리게 한 배우가 있을 것이다. 배우설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캠프의 김병미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네. 윤 후보가 김 대변인. 네. 배우설. 이게 단순한 어떤 느낌적인 주장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화가가 자신의 영감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분의 영감으로 그림을 그린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그림을 그리게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우설.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사실 정리를 해주셔갖고 무슨 말에 더 보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담한 사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관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흑색 선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인권의 피해를 보게 되고 성적 폭력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벌써 다른 누군가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비방 벽화를 그리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 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는 순간 결국 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정작용에 대한 노력들이 각 후보, 캠프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에 대한 모든 시민의식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김상희 부의장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한국의 정치 문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거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리고 윤 후보는 이 벽화 논란에 누군가 배우가 있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저질 비방이자 정치폭력이자 인격살인, 하태경 의원, 과거에 있는 여자는 영부인하면 안 된다는 몰상식한 주장, 자칭 페미니스트 문 대통령이 나서 막으라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김상희,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도 국회 부의장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명백한 인권침해다. 청년 정의당마저 여성 혐오적 흑색 선전이다. 여야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벽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와 성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핫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첫 번째, 집값이 대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건 정부만 잘한다고 집값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며 국민 탓을 했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왜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홍남기 부총리는 공유주의 비극 운운했을지 이것도 탐구 대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불법 편법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된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로 볼 수 있는지.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 청약과 기획 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약 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됩니다.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홍남기 부총리가 경찰청장까지 대동하면서 구속을 운운하며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논란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분명한 메시지는 집값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이 메시지가 참 무색해졌다는 보도들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왜일까요?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이다, 집값 떨어진다, 사지 말라, 영끌하지 말라 강조를 했는데 바로 그날 로또청약에 22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이 말은 국민들은 홍 부총리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 그래 하고서 청약했다. 이거죠. 집 사지 마, 응, 그래 청약 신청. 그제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큰 폭 내린다. 방금 들었죠? 그날 세종시 로또 아파트 청약 소위 22만 842명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했습니다. 199대 1. 이 말은 적어도 200대 1의 경쟁률에 집사겠다라는 국민들이 몰렸다는 건 홍 부총리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집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4년 동안 주택가격이 끝없이 올라. 끝없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국민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 이 경제부총리의 말이 조금은 많이 민망해진 것 맞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발언에 영이 안 선다라는 말 하잖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홍 부총리 말을 듣고서 그래 집 사지 말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보도는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도 아니고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집 사겠다는 사람 경쟁률이 200대 1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영이 쓰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네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더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의료중재원의 그 비상임 감정위원을 한 뭐 5, 6년 오래 했어요. 그래요? 오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회의를 갖다가 하면서 보는데 보면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치가 정확하고 그래야지 쾌차해서 사람이 낫는데 진단이 틀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집값은 비상식적이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 오르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급 사이드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고 가수요를 가지고 있고 왜 가수요를 갖습니까? 공급이 계속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지금 집을 사면은 그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가수요에 참가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 뭐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심한 말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고 네. 워낙 세게 비판하셔서 제가 좀 뭐랄까요. 홍 부총리의 입장도 좀 대변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종시의 그 소위 로또 아파트에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이 갔다라는 것이 온 국민이 다 홍 부총리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좀 뭐랄까 논리적인 어떤 점핑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떤 세종시의 특수성 그리고 저 아파트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니즈가 좀 충분히 좀 반영된 어떤 일부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같이 좀 덧붙여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의원님 네.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은 뭐 여전히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본의 아니게 너무 그동안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부 장관이 자신 있게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의 문제는 정부가 본의 아니게 양측이 소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내용 없는 얘기를 하고 경찰청장이 무슨 뭐 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안 한 반도 못하다. 타이밍도 잘못 잡았다. 아예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200대 1이 특공 청약이 몰려올 것을 예측 못하는 정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 보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몰리고 그 다음날이라도 좀 소황 상태일 때 타임을 잡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바로 막 세종 청약이라도 좀 지나고 다음에 하면 그럼요. 그게 정무적 판단인데 그러네요. 그 말을 하면 보란 듯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도 생각 못하는 정부냐. 이렇게 전 국민들이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총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네. 사실은 좀 청약 뭐 특정 지역 청약이라 하더라도 한 2대 1 정도만 됐어도 이미 부총리 꼬리표에 일관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저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국민 탓한다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예. 이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이 뭐 투기 세력으로 본다는 것밖에 안 돼. 이건 사실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수요자가 또 젊은이들이 빨리 집을 찾을 수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는 계획을 하는 게 낫지. 집값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으름짝을 놓고 그렇게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다 지금 은행 같은데 돈도 아무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대출이 예,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트렌드를 잘 지켜보는 것이 남아있는 과정이고 뭐 공유지 비극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관료주의의 병폐로 저는 읽혀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논란은 홍 부총리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두고 공유지를 운운했다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달라라고 호소했는데 공유지의 비극. 소유권 없는 공동자원이 개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다뤄진다는 개념이라고 해요. 경제학 전공한 야권 의원들 반발. 윤희숙. 개인의 주택 구매는 공유지에 비교할 바 아니다. 역대급 망언. 유승민. 사유재산에 무슨 공유지 비극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경제수장이 기초경제학 개념을 몰랐겠나. 정책 실패 인정 않고 개인의 욕구 억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조금은 어려운 논쟁일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고자 했던 공유지의 비극이 뭐 무슨 뜻 의도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모두가 공유하는 이제 개방된 자원들이 있죠. 뭐 지하 자원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개인이 사적 이익으로 쓰게 되면 언젠간 고갈되고 결국 모두가 이제 비극을 맞는다. 이제 이런 게 공유지의 비극인데 저에게 왜 했겠습니까? 결국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개인의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부동산 정책도 지금 개인의 탐욕과 규제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서 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모두가 얘기한 것 마찬가지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오히려 대한민국 정책이 실패해서 온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진단이
아까 전에 뭐 정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 왜 부총리가 그리고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담화를 발표하는 날 세종시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청약들이 몰렸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습 효과입니다.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강한 발언을 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뭔가 발언을 하면 또 집값이 오르겠다. 오히려 거꾸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대책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뭔가 대책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냥 지켜보고 좀 심하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뭐 시장이 다시 제자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다시 본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그중에는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있었습니다. 그 법도 있었고, 뭐 물론 홍남기 부총리가 그 법에 걸려 전세 난민이 될 법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특히 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먹혔을까요? 효과가 없었을까요? 김현미 전 장관 등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도 하십니다만, 적어도 그래프는 서울 전셋값이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7월 첫째, 7월 둘째, 7월 셋째, 7월 넷째 주. 한 번도 주춤한 것 없이 쭉쭉쭉쭉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사실 어떤 정부 관계자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라는 망언급을 해서 국민들 분노로 사기도 했었는데, 김병민 네. 대변인님, 우리 젊은 층들은 알잖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특히 사회초년생 갓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들, 어린 자녀를 둔 아직 소득이 그렇게 많이 재산이 쌓이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주거의 안정성에 엄청나게 좋은 순기능이 있다. 네. 그런데 전세값이 이렇게 대책 없이 올라가면 주택 안정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은 없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6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 만다 결정을 하는 때가 저에게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집주인이 좀 보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네. 이제 조금 한 달만 딱 버텨서 집주인 전화가 안 오면 저는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한 달 안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내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집에 나와서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주변의 전세 시장을 보면 2억에서 3억 가까이가 올라가 있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눈물 어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제 광진구에 살고 계신데 네, 처음에 전세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전세값이 정확히 평균 2억 이상 올랐습니다. 2억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야, 일들이 몇 년 사이에? 딱 2년 사이, 2년도 아니죠. 제가 작년 2월 말에 전세에 들어갔으니까 네. 2년의 전세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제 집주인이 내가 들어오겠다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상법이 통과되더라도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세금이 그렇게 2억 넘게 오르면 2년간에 선고도 치렀기 때문에 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더 다른 곳으로 주거 환경들을 더 좁혀서 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평수를 예를 들어서 뭐 30평에 살고 있으면 20평으로 좁혀가거나 아니면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낼 때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임대차법을 내고 나서 전세에 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모든 고통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대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전세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은 반드시 거기에 의무를 거주해야만 조합원의 지위를 준다 그러니까 실제 살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이 그 전세를 빼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이거 없던 거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4년이 이런 방식으로 국민께 혼선을 줬는데 앞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했던 내용의 정부의 인식은 부동산을 공적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적 영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드러나면서 더 커다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건 공공이 담당하는 LH 사태가 폭발했잖아요. 그 LH 사태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사실 대통령 선거 국면이 되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을 텐데 그 남은 기간만이라도 문재인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아기가 지금 3명인데 네. 한 달 뒤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방을 빼야 할지 말지가 좀 결정된다는 네.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걱정이 좀 되겠군요. 핫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뉴욕타임즈가 대한민국의 이제 백신 부족을 꼬집었고 잠시 후에 이야기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몇 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1710명. 이게 대통령께서는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2주는 넘었고 2주가 넘더라도 수치가 줄어들면 유의미하게 줄어들면 국민들 다행인데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심각한 상황. 1710명. 정부가 오늘 1700만 명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데 추가 조치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유의 4단계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강해진 거리 두기 별도의 조치가 나올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1710명, 24일째 네 자릿수라는 건 굉장히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뉴욕타임즈가 소위 K-방역을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즈. 한국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원하는가? 111시간을 기다려보라. 야, 이거 좀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데, 비꼬은 거죠. 비판한 거죠. 뉴욕타임즈가. 한 예약 대기자는 앞선 대기자 40만 1,032명, 예상 대기시간 111시간 23분 52초라는 안내 메시지에 좌절했다. 한국인들은 백신 예약을 BTS 콘서트 티켓 확보 등에 비유하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외신이다 보니까 BTS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듣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팬데믹 초기 방역 성공에 안주해 백신 접종 필요성, 시급성을 잘못 계산했다. 현재 한국이 최악의 감염 유행을 겪으며 그 실수의 여파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 비판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좀 기분 나빠요. 뉴욕타임즈가 대한민국을 비꼰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데 뭐라고 우리가 반론할래야 할 말도 또 없다는 게 좀 그러네요. 저도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가지고 뭐 일주일씩 써도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게 몇 달 안 가서 금방 풀렸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마스크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백신도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발하고 뭐 처음에 생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생산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평택에 미군 기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들어갈 수만 있으면 거기 이제 패스가 있어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공짜로 다 백신 놔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늦을까? 제가 이제 50대가 넘어가지고 저희 집 애들이 막 열심히 한 끝에 저는 8월 17일 날 모더나나 파이자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접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약 성공하셨군요. 예약 성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 2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은 걸리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8월 17일 날 뭐 캔슬되거나 뭐 무슨 일이 혹시 생기면 어떡하나? 저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외신에서까지 아니 니네 처음에 잘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성공에 안주해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마스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백신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외부에서 들으니까 사실 더 기분이 살짝 나빠지면서 뭐 이런 말씀 조금 그렇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만 드리면 아니 방역 기획관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나와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NIT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수세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 다만 그래요? 문제는 저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질병청이 할 수 있다고 고집한 것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질병청이 고집부릴 게 아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과기부나 이런 데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짜서 예컨대
제가 해보니까요. 한 시간당 20명을 맞춰요. 20명을 예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날 하는 사람들, 50대 초창기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찍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밤 12시부터 몰려서 하니까 저도 몇 시간,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성공했거든요. 김영주 의원도 요거 똑같이 새벽에 예약해서 네. 성공해서 네. 백신 맞았다. 네네. 어. 맞았는데, 쿼트를 왜, 그러니까 나이 간 쿼트를 주면 되거든요. 훨씬 안정성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첫날 20명의 한 시간을 할 게 아니라, 나이 구간 대별로 5명씩 하면 내 연령대를 나눌 수는 있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5G도 네. 제일 먼저 했는데, 네. 통신 강국인데.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런 치밀하게 하면 그렇게 새벽처럼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거든. 다만, 근본적으로는 백신 수급에 원활함이 않다. 그, 저도 모더나라고 봤는데 화이자를 맞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부가 조금 더, 좀 더 연구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정부 측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어서 빨리 최소 한 번씩이라도 백신을 좀 맞으셔야 할 텐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백신 두 번, 세 번 접종 맞아서 코로나에 강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죠. 계속되는 안타전, 지지율은 동반 하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윤석열 27.5, 이재명 25.5, 이낙연 16.0.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강하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다. 라는 해석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일단은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지난주 일요일자로 캠프를 대거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과 좀 거리 두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여의도 정치권에 그래도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많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캠프의 주요 인력으로 확충이 됐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지표도 중요하게 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모금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모금액이 왔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예. 단 하루 만에 25억이 넘는 후원금 전액 모금이 다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94%가 넘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들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모든 금액들을 모아줬기 때문에 한 2만 명이 넘는 분들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보태줬던 이런 힘들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기대감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 이제 그 다음 국민의 힘과 입당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에 대한 조금 지리한 소모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 국면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봉합을 하고 야권 전체 통합을 치르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제 그 다음 비전과 정책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그런 미래 구상들이 같이 펼쳐지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상승 국면으로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캠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 후보의 하락세가 멈춘 거에 대한 윤 캠프의 의견이었고, 자, 그렇다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공동 하락세인 거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좀
의미 없는 공방이 너무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한 백제 발언이나 뭐 그런 거? 적통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했냐 반대를 했냐 이런 식의 좀 의미 없는 공방이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돼서 아마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러한 적통성 논란이라던가 뭐 아주 옛날에 백제에서는 뭔가 호남을 주축으로 한 국가의 통합이 없었는데 뭐 아마도 이제 뭐 이낙연 대표가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논쟁일 수는 있겠지만 경선이라는 게 단지 민주당 내에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에만 두 사람이 계속 공방을 벌이니까 사실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는 거의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동반적으로 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인 지지율은 약간 하락세인데 과연 핵심 지역인 광주, 전라, 호남의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백제 발언 공방 결과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낙연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소폭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건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7월 둘째 주에서 7월 넷째 주간에 가장 크게 호남과 관련된 논쟁은 바로 백제 발언 논란이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상원실장 하셨잖아요. 백제 발언,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은 호남 지역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문제 삼은 공방,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지만 호남 지지율 내에서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을 빼오는 데에 주요한 공격 포인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네. 우선 성격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그런 공격은 둘 다 이점이 없어요. 예. 이재명 지사도 자격이, 그런 논란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뭐 저 이전 총리도 사실은 적절하게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에 백제 발언은 원래 본뜻은 어떤 그 지역주의 발언은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유권자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끝까지 읽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낙연 후보한테 이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 백제 발언 때문에 발칵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난 예비 경선 때 이미 그 초기에 이낙연 대 이재명 싸움에서 저 이낙연 후보가 그의 말로 호남 내부에서 거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포기할 시점에서 다시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힘 플러스 부분적으로는 백제 발언이 저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가져가는 백제 발언에 대한 이득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빠지는 결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였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목적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거 공감하고 또 의견을 또 전달하는 그런 자격으로 왔어요. 젊은이들의 생각과 요즘의 고민거리나 그런 걸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잘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30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전 조용히 듣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앞이 5.18 제 1호 사대기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최초에 이제 5.18을 부리기 시작한 곳인데 길은 참 아름다운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 길인 것 같아요. 전달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건 김혜경 씨가 남편이 이재명 후보 대신해서 전남대를 찾았다라는 뜻이죠. 이낙연 후보의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숙희 씨, 지난달 중순부터 7주 넘게 광주 전남을 돌며 봉사활동 중이다. 주중에 2, 3일씩 호남에 상주한다. 이낙연 캠프, 엄근진 이미지 있는 이 전 대표가 쾌활하고 부침성 좋은 아내덕을 많이 본다. 여성층과 호남서
지지율 많이 오른 건 부인 덕분이라 농반 진반의 소리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결국 부인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의 안방에서 싸움이 지금 가장 민주당에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쟁점이 되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싸움이 돼버렸죠, 지금.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도 결국 호남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흔들리는 것도 결국 호남이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이재명 지사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도 내조 경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2016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호남의 민심을 얻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이 문재인 대신 안철수 선택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주 여사가 당시 2016년 추석 때부터 거의 몇 개월을 광주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광주 민심이 호남 민심이 많이 돌아섰고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대선까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결국은 호남 대전이 지금 시작됐고 거기에서 내조 역시 이제 양쪽의 부인들도 거기 호남에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호남에 이제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 불가피한 선택인데 저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방이 정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다시 호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오히려 예. 이게 양날의 칼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수경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여당에서는 1강이었는데 사실은 1강의 자리를 내줬어요. 내준 게 아니라 이제 2강 구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그 1강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서요? 예, 이제 이제 7월 30일부터 한 3박 4일 동안 전국을 순회를 돕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 부산 지역을 해가지고 뭐 전라도도 가고 또 호남 지역도 가고 충청 지역도 가서 전국을 한 1,200km를 순회를 하면서 이제 민심을 이제 탐방하고 자신의 지지를 좀 더 얻기 위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 도지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 이제 경선 활동에 좀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너무 경선 활동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이제 도지사로서 도정에 등한시한다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저렇게 3박 4일 동안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전국 순회 방문을 하게 되고요. 좀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 광주 쪽, 네, 전라남도 광주 쪽은 돌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이제 거기는 자기의 부인인 아무래도 이제 김희경 씨에게 좀 맡겨놓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사실 호남 민심이 이재명 지사로부터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 같으면 오히려 좀 직접 가서 뭔가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부인에게 일단 남겨두고 지금 뭐 부울경, 뭐 대구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도 쪽을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순회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캠프에게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아, 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가 2강 체제로 접전 중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랑 상대하기를 내심 원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똑같은 질문을 어제 후보가 인터뷰한 한 매체에서도 질문했는데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 후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예. 캠프의 입장이 아니라 평론가 입장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토론회에서 이쪽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를 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럼 야권 전체 진영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원팀으로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 나머지 팀에 있었던 지지율이 고스란히 가지 않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권 전체가 분열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야권 지정인 하나가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1위 주자가 되면 호남이 뭉치고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원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주자가 됐을 때 가장 큰 맹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승부였는데 LH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선거는 지나가게 됩니다. 정권 말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분위기가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잡혀지고 있지만 정권 말에 대통령과 정부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원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고지키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더위를 잊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